천안시가 천안 원도심에 위치한 천안제일고와 함께 지역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학생과 주민이 모두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번 사업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도심에 위치한 천안제일고에 학교 복합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교육부 천안제일고 학교 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일 동남구청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안제일고 학교 복합시설 사업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의 필요에 따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천안제일고 부지의 공원, 주차장, 체육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공원과 다용도 체육관은 학생과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는 사업 추진 배경과 필요성, 방향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체육관 내 배치될 시설에 대한 수요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제일고 관계자도 참석해 주민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서 시는 교육부에 학교 복합시설 공모 신청을 위해 지난달 31일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제일고와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부 주관 공모 사업으로 사업 확정은 9월 중에 예정돼 있습니다. 학생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로서 우리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되면 마을과 학교, 주민을 잇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강하게, 한계를 넘어 획기 있게 도전하라. 스포츠로 하나 되는 희망과 화합의 장, 수려한 비단산과 비단강이 어우러진 금수강산의 본고장, 금산에서 펼쳐지는 2023 충청남도 체육대회.